토론토와 LA 지사가 고객 서비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 에퀴터블 빌딩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문조 대표는 LA 지사를 오픈한 지 3년째 접어드는 시점에 한인타운에서 가장 번화한 윌셔가로 진출하게 됐다며 글로벌 회사가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여행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토론토와 LA 지사는 에퀴터블 빌딩 로비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판매업체 텔레트론이 신개념 진동운동기 나미음파를 출시했습니다. 텔레트론은 신개념 운동기 나미음파는 서있기만 해도 정밀한 소닉 음파 진동이 온몸으로 퍼져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또 관절에 무리 없이 고민되는 신체 부위를 자극해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약자 어른분들까지 3분의 그 효과로 2, 30분 내가 운동한 것처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텔레트론에서 이 출시한 이 JP메리 나미 음파 진동기 꼭 한번 오셔서 체험하시고 또한 새롭게 출시된 JP메딕스의 2세대 모델 마사지 체어는 최첨단 4D 롤링 마사지와 무중력 자세 그리고 다국어 변환 컨트롤러까지 추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브루클린 지역에서 홍역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보건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달 브루클린에서 어린이 6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최근 11명의 어린이들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윌리엄스버그 유대 교회당 유치원을 다니거나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들은 홍역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이 한식당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총영사관은 휴스턴대학교 힐튼호텔 경영대학과 함께 한식당 창업지원을 개설하고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총 30명 중 13개 강의를 빠짐없이 참석한 12명의 수강생에게는 한식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료에 대한 인증서도 발급했습니다. 김현주 전 실리콘밸리 한국학교장이 프리먼트 통합교육국 교육위원에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자는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로 당선됐다며 앞으로 공립학교의 한국어 채택, 제2외국어 학점으로 한국학교 수업 인정, 공립학교 내 한국 문화교육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